오식이 동이 정세근이며 전오식이죠. 오식이 함께 정세근에 의지하며 정세근이라서는 청정한 세근 부진근과 승의근이 있는데 승의근을 정세근이라고 했어요. 융엄경에 부진근, 승의근 나오잖아요. 티끌리자 부진근 또는 승의근 이게 이제 승의근이 정세근이라요. 우리에게 육근이 다 있죠? 육근 여섯 가지 근 근이다. 안근, 위근, 비근, 설근, 틴근 모두 그런 것들이 육근이 여섯 가지가 있죠. 눈으로부터 눈이 제일 위에가 있기 때문에 안근을 제일 먼저 말하고 눈이 또 거리적으로 제일 많이 멀리 봅니다. 저 별나라, 달나라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눈이죠. 소리는 못 들어도 별나라, 달나라 그 소리는 못 들어도 눈으로 오는 것은 멀리 수만도 볼 수 있으니까 안근이 제일 위대하기 때문에 안근을 제일 먼저 말한 거예요. 근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성장하는 의미가 있고 발생하는 의미가 있어. 나무나 풀이나 뿌리가 있으면은 제대로 발생이 잘 되고 또 그거 자라죠. 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육근으로 말미암아 견물생심으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할 때 번뇌 같은 건 모든 희망 신소가 자꾸 거기서 일어나 발동을 한다 말이야.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도 근을 대하거나 또는 육진을 대할 때 그게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한 의미로 근이라 해서 나무 뿌리와 같다고 해서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눈도 눈 포도알처럼 생기는 안구 같은 것은 부진근이요. 안과에서 부진근을 주로 많이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승의근은 안근에 예를 들면 승의근은 잘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승의근은 뭐냐면은 요즘 의학에서는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본원 신경. 그 시신경이 승의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그 승의근은 정세근인데 청정한 세근인데 직말하면은 보통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천안통을 가진 천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시신경. 그는 정신 쪽이죠. 본원대로 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런 살덩어리가 아니고 안구는 살덩어리 육체처럼 덩어리가 있지만 저것은 시신경은 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체가 아니면서도 물체지요. 그러한 것을 정세근이라 해요. 능엄경에 그거 저 그런 거 나오죠. 나오는데 이은은통을
갈 적에 정세권에 의지해야 되지. 그냥 귀로 소리 듣는 데만 끄달리면 안 된다. 생멸의 마음으로서 불생멸의 불과를 성취할 수는 없다. 불과 부처님의 과덕을 성취하려면 부처님의 마음자리,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덕의 자리는 불덕은 불생멸 진영이기 때문에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능엄경에 역설했죠. 그 저 두 가지 이종 근본이 있는가? 거기 설명할 때 거기도 정세권을 의미한 거라고 말하죠. 전호식에 함께 청정한 세권에 의지하며 구연칠팔로 고상이니요. 구연생식이라고 아홉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식이 생긴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런데 안식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홉 가지 인연이고 그 다음에는 일곱 가지도 있고 여덟 가지도 있고 145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설명이 나와요. 145페이지. 구연생식이라고 도표에 나올 거예요. 145페이지에 나오죠? 아홉 가지 인연. 눈이 그렇게 복잡해서 아홉 가지 인연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밝아야 볼 수 있죠. 어두우면 잘 안 보이죠. 또 막혀야, 막히면은 안 보이고 툭 터져야 되거든. 안개가 가리워지면 눈의 그 대상이 허공이 텅 비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근이나 이근이나 육근 중에 근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근 또는 올바 대상, 색성향 미촉 같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자기 보려고 하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그런 생각을 내야 되지 생각이 없으면은 무심으로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대학에서 친불견이면 마음이 있지 않냐면 시불견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공자가 도에 도치가 됐을 때 석 달 동안을 고기를 자셔도 저런 소고기나 양고기를 자셔도 3월을 고기 맛을 몰랐다는 거예요, 공자가. 도에 도치가 되니까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도 석 달 동안을 3월을 굳이 육미라 육미 고기 맛을 몰랐다. 그러면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생각 일으키는 것이 있어야 보거나 듣거나 또는 느끼거나 하는 거요. 그래서 그게 자기고 그 다음에 근본이는 제8식이 되고 염정이는 제7식이 되고 또 제8에는 분별이 제6식이고 그런 식들이 또 같이 수반이 되어야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종자이 그 전에 보았던 종자 훈습종자가 있어야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그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인연은 안식이고 9년 생식은 안식이고 8년 생식은 유식이고 8년 생식은 뭐 어두워도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밝은 거 없어도. 밝은 거 없으면 8년이죠. 7년 생식은 이제 비설 신식인데 그건 이제 명공 두 가지가 없어지니까 7년이죠.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홉 가지 인연과 일곱 가지 인연, 여덟 가지 인연으로 조의 서로 구연과 칠팔 등으로 서로 이곳의 땅은 서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같이 통업을 한단 말이에요. 전원식에 합한 셋과 떠난 둘로, 둘이 해도 되고 둘로 해도 되고, 진세를 관찰하니 진세와 관찰이니 그렇게 봐도 되고, 예? 그 말은 합한 것은 세 가지고 떠난 것은 두 가지. 그것으로서 그건 150페이지에 보면은 나올 거예요. 150페이지. 설명문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냥 봐서는 잘 안 통해요. 중간에 보면 관이라는 것은 자체분, 견분, 상분, 3분 중어 견분에 해당되고, 중간에 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관진세는 네 번째 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관이란 자체분 그건 나오고, 진세라고 하는 것은 보여질 대상물을 진세라고 그래요. 육진 경계, 육진의 여러 가지 세관법, 세관을 진세라고 하네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중생들의 세계가 모두 다 진세지요. 그래서 중생계 천지 만물이 다 진세에 해당돼요. 티끌 세상. 그러니까 육진 경계로 걸룩진 그 세간 아니요.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하는 이 세계 생활권이 전부 다 진세라. 그러니까 그건 아까 내가 두 가지로 봐도 된다. 합한 셋과 떠난 둘로 이제 진세와 관찰이니 그렇게 봐도 되고, 떠난 둘이 진세를 관찰하니 그렇게 봐도 되고, 번역은. 그 밑에 가서 뭐 합삼 이이라고 나오죠. 합삼 이이가 헤딩이 됩니까? 150페이지에 눈하고 귀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야 떠나야 보고 듣고 가고, 또 합한 것은 몸에 대해야 촉각이 통하죠. 코도 이렇게 냄새 맡을 때 코에다 이렇게 대면은 냄새가 잘 맡아지죠. 그것도 합삼에 해당되고, 그런 게 신이나 몸이나 또는 코나 또 혓바닥, 설시 혓바닥 때 그 혓바닥에 대야 음식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이는 것을 대이는 세 가지를 합삼이라 하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떠난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한 거요. 어리석은 자는 식과 미 근을 모른단 말이죠. 그건 상당히 알기가 어려워요. 150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150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이해가 되면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설명해야 되죠. 간단히 내가 설명할게요. 데이터만 줘도 돼요. 어근이라는 것이 뭐죠? 안근은 눈이고 이근은 귀고 비근은 코고 혈근은 혓바닥이고 친근은 상체 하체 같은 것들이고 어근은 그러면 어떤 것이요? 응? 어떤 것을 어근이라고 해요? 어근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아마 육근 중에 어근이 마지막이죠? 예. 어떤 거요? 저저 체질현상에 육법소승론이 나와요. 육법소승 법에 어리석은 소승인들 소승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무아의 도리만 겨우 사무치지 법공의 도리를 법이 본래 없는 것, 제법개공, 오원이 개공한 도리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육법소승론이라고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유자는 육법소승인이라. 자자는 내나 사람을 가르치는 거니까 우자는 바로 법의 어리석은 소승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소승은 재력 의식만 의식까지를 희망 하나로 보니까 제7, 제8 그것을 있는 줄도 잘 모르거든. 그러면 의거는 어떤 것이냐? 의거는 바로 제7식이죠? 예.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네. 제7식이기 때문에 제7식과 제8식은 소승인들은 아예 모르고 있는 멍텅구리라. 우자라. 그래서 법의 어리석은 소승인들은 식이 뭔지 근이 뭔지 잘 모른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7식이 의근인 줄을 몰라요. 대승불교에서는 제7식을 의근이라고 하거든. 천상 그걸 써야 되겠구만. 안 쓴다고 했는데. 이게 근자 붙이면 육근이고 네. 식자 붙이면 육식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안은 색진을 반영하죠. 네. 색진. 여기는 성진, 향진, 미진. 촉진 촉각이란 촉자요. 네. 여기는 법. 법진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하면 육진인데 그러면 의식이나 의근은 법진을 반연한단 말이에요. 반연한 대상물이죠. 네. 누나은 근이면은 색진은 경계에 해당되죠. 근경, 근과 병 아니요? 이렇게 네. 보면은.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의근이 제7식인데 의근이 제7식인 줄 모르니까
그니 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근과 식을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요. 어리석은 사람을 반박하는 말이요.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 배우는 사람들을 아주 공격하는 말이라요. 비난하는 말이요. 그거 이제 자세히 알려면 밑에 것까지 봐야 돼요. 아까 그거 가르친 페이지수 150 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이제 유루에 대한 전호식 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루에 대한 송이 변상 관공의 유후디기요 과중의 유자 불전진이라 원명 초발 성무로 하면 그래서 여가 전호식에 대한 무루장이요 삼류 분신 식고륜 이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변상으로 공을 관함의 후득지뿐이요. 이 말은 원래 현장법사는 개연법사의 제자고 개연법사는 호법보살의 제자거든. 그래서 무식계통의 현장법사는 호법보살의 학설을 가장 주종으로 여기고 다른 아홉 분의 그 논사들은 호법보살만 못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친이라고도 하고 천친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무착보살의 동생이거든. 무착보살의 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소승불교 학자였어요. 굉장히 총명과 재주와 그 학식이 뛰어난 분입니다. 아마 역대 천군논 사람 잘 없잖아요. 논을 천군을 떠냈어. 세친보살이 천군논 사람 대단하죠. 소승론을 500부를 떠냈어. 그리고 나중에 무착보살 형님을 만나가지고 대승불교로 전환해서 또 대승불교에 대한 논도 이제 500부를 또 썼어. 그래서 천군논 사람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주기 법사를 백분논사라고 하는데 세 발에 피고 주기의 논은 내가 보기에 그리 딱딱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 법화경 해석한 것도 보면은 나도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마음이 새겨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하게 쓰시는 거 할 정도라 그분을 내가 나쁘게 평한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요. 그런데 세친보살, 천친보살 이후에 10대 논사가 나오는데 유식론은 유식 삼지통을 10대 논사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호법보살을 주종으로 이렇게 봅니다. 호법보살 다음으로 누가 있었냐면 개현법사요. 그런데 개현법사 밑에서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셔서 17년간 수학을 하신 거예요. 개현 박사 유식학을
법상 가건 법상 하기나 루시카 누가 사지론이나 또는 섭태승론이나 현양 석교론이나 또 저 아까 말한 청유식론이 전부 다 루식 법상이거든. 루식학 법상학 그것을 합쳐서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법상종. 법상종 외에는 또 법성종이 있죠. 그래서 개연법사에게 수강을 했는데 개연법사는 수법보살의 학설을 그대로 계승한 분이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승을 반박하는 말도 나오고 밑에 보면은 개현법사의 스승인 호법보살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밑에도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변상으로 공을 관함의 후득지뿐이다. 난타보살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10대 논사 중에 난타가 있어요. 아난타 그 어려울 난자 그 아미타처럼 그 타자 난타보살. 난타보살은 주장하기를 도를 닦아서 진열을 그러니까 초지부터는 진열을 수행하게 되죠. 어느 정도 좀 압니다. 초지, 2지, 3지, 10지까지를 법신보살이라고 하죠. 법신이란 말은 진열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10가지 진여, 10진여가 나오죠. 성유식논에. 변만진여, 무슨진여 이렇게 해서 그 초지부터서 10지 보살까지 진여를 수행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난타보살은 코보살과 달리 봐요. 그게 지금 162페이지에서 165페이지로 나와요. 적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기 힘들어. 162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변상으로 그러니까 162페이지에 보면은 개송이 나오죠. 변상으로 공월강함의 후득지뿐이고 불가에서도 진열을 친연 못하며 그러니까 요 말이 난타보살은 그렇지 않다라고 즉 말하면 어느 정도 부동기 넘어서면은 즉 말하면 진열을 친연한다라고 보는데 이 호법보살은 그게 아니다. 불가에서도 진열을 친연은 못하고 변대해서 즉 말하면 거기에 후득지가 제대로 근본지에 개합이 될 때 말이지 후득지만 있을 때는 근본지에 개합이 안 되는 것은 그건 진열을 친연 못한다라고 보는 게 호법보살의 학설이요. 그래서 변상관극이 좀 어렵다라고 밑에 나오죠. 변상이란 변은 변대, 변기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상은 진여의 상분이라고도 하고 또는 저 진여 상분이 아니라 오진의 상분이라고도 보는 학자도 있어요. 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162페이지
끝줄 그쪽에서 지금 설명한 거요. 끝부분에 진공을 관찰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했느냐 하면은 현장법사가 호법보살이 보는 견해를 가장 정통이라고 해서 호법보살의 견해를 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지. 이건 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난타보살도 전혀 뱅치도 아닌데 난타보살의 그 학설을 호법보살은 막 그 난타를 했지요. 이제 그대로 막 지금 말하면 타박을 하신 거요. 그래서 현장법사도 호법보살의 제자 개연법사에게 수학에서 그걸 정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이 말을 한 거요. 진여의 상분을 직접적으로 거기에 그쪽에 따라서 후득지 뿐이지 후득지 가지고는 근본지에 제대로 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여기 지금 광주 스님, 학장 스님 요거 해놓은 여기에 다섯 분 나오죠. 다섯 분 중에 그 광익이라고 나올 건데 광익 넓을 광자 이익이라는 익자 예. 네. 광익이 이제 그 해석을 한 거 89구 넓을 광자 이익 이자. 그래서 이런 것은 사분설은 호법보살이 잘 본 거예요. 네? 나는 사분설은 굉장히 잘 봤다라고 보지요. 사분설은 이걸 사분설이라고 하죠. 사분설은 이제 주로 호법보살이 말합니다. 어떤 분은 상분만 보는 데 있고 어떤 분은 이분을 보기도 하고 난타 같은 이는 이제 세 가지 상분을 다 보기도 하고 그러나 진자진분을 보는 자는 유일하게 호법보살입니다. 이건 잘 보신 거예요. 진자진군은 호법보살이 보기를 그걸로 봤죠. 진여. 어떤 것은 또 나오기도 않고. 진여가 진자중분이라고 호법보살이 본 거죠. 자체구는 제8식이고 제8식에서 업장 같은 것이요. 귀신론에 말하면 부상차제, 업장, 견상, 현상 그 현상은 견군이고 상군은 육진경제. 그렇다면은 견구는 업상, 견상, 요건 다 이제 제8식이죠. 상분도
제8식이지만은 육진 경계가 다 상군에 속하죠. 거울로 보면은 자체구는 거울 밝은 경체고 거울 자체고 견부는 거울이 밝아서 비칠 수 있는 능력 조명하는 그게 견부에 해당되고 상군은 거울이 밝아서 비칠 수 있으니까 거울 속에 사람 얼굴도 나타나고 고양이 얼굴도 나타나고 그 어떤 물상이 거울에 나타나죠. 명상이 그런 것들이 상군이라 그와 같이 우리의 팔식 속에 팔식에서 그 어떤 현상 외계로 나타나는 것은 상군이고 그러한 외계의 모든 상군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것이 견군이고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 그 실력자가 자체분 바로 제8식 업상과 같은 거죠. 제8식이 자체분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제8식 외에 거울에서 뒤에 거울 후면에 그 거울 자체를 형성한 그것을 짐작인군과 같다라고 이제 호법보살은 말했어요. 이건 잘 본 거예요. 뒷말하면 법상경의 학설은 원래가 견분, 상분, 자체분 요 한 분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다 법성종 학설에서 열애장 진여가 이제 뭐냐면 그게 바로 직자지구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호흡보살은 그렇게 보는데 호흡보살이 이 사분설을 본 것은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근본지의 개합을 제대로 못하니까 후득지뿐이라고 하는 것은 호법보살하고 견해가 달라. 호법보살은 친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 저 난타보살은 그런데 호법보살은 안 된다. 그걸 내가 보기도 조금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성불할 때까지도 친연 못한다고 하니 너무 그냥 행편없는 그 십지보살까지 응? 십일지 보살까지도 행편없이 그냥 타도한 거거든. 그래서 내 마음에 좀 덜 불충분하고 덜 합당한 생각이 있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고 보니까 광희, 광희 그 법사가 해놓은데 내 말과 나의 뜻과 똑같은 말을 했더라만 오직 10대가 중에 80규고 10대가 중에 광희 법사만 나와 같은 그 견해를 갖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호법보살은 그야말로 근본지를 가장 최고 최상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것만 그냥 최고 아주 숭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그런 것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있으나 난타보살도 그렇게 맹추도 아니고 난타보살의 주장이 꼭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요. 어찌다 그 호법보살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을 이제 현장법사가 굉장히 얼굴을 내서 그걸 아주 반박한 거죠. 이런 것까지 뭐 너무 학설 다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거 그 색깔을 보인 것이 조금 나눠서는 덜 합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중에는 오히려 불과에서도 말이에요. 과중이란 말은 진열을 직접 거기에 반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후득지 뿐이지 근본지에 합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근본지를 바로 여기서 진열로 본 거죠.
원명 경지 생겨서 무루 성소작지. 원명 경지는 내나 저 대원 경지요. 대원 경지 제8세기 대원 경지 아니요. 제8세기 이제 번뇌를 다 털어버려서 번뇌를 떠나서 대원 경지가 될 때 무루. 무루는 성소작지. 즉 말하면 제 육식은 묘관찰지고 전호식은 성소작지죠. 성소작지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삼류로 세 가지 종류로 분신을 해서 중생계의 중생의 모든 고통을 쉬게 한다라고 중생 제도에서 중생 교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166페이지에 나오죠. 160페이지, 166페이지에 도표같이 삼류화신이라고 나오죠. 대화신은 천장 노사나 몸이고 저 색구경 천상까지 뻗대는 아주 거룩하신 노사나 물이고 소화신은 석가모니 장육금신 침육적되는 금이 금몸이고 수류화신은 육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으로 동물로 귀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몸까지를 다 말해서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162페이지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런 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과중에 유자 불견진이라고 나오죠. 전자. 예? 전자를 말할 전자, 설명할 전자죠. 주낼 전자. 그런데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전자를 여러 가지 한 네 가지로 설명하기도 해요. 가출구자. 가추라는 의미도 되고 전자가 또는 친연한다. 아까 친이 반연하는 그런 친연으로도 말하고 또 그걸 온전전자 온전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개합한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개합한 개자 이 전자를 구친연 또는 전개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육조단경에도 나오죠. 오팔은 동체라. 아이고, 닦아야 돼. 오팔은 그 자체가 같아. 예를 쓰시면 됩니다. 전호식하고 제6식, 뭐야, 제8식하고 오팔은 동체라. 성격이 비슷해. 또 6,7은 통용이고 전호식하고 제8식, 오팔은 자체. 그래서 전호식과 제8식은 번뇌를
일으키는 거나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희박. 그런데 번뇌를 제일 많이 일으키고 분별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원형이 제육집이고 그 다음에 제칠식이래. 그래서 오팔이 통체이기 때문에 뭐가 통체냐면은 비교적 강한 그런 원흉은 아니다 말이야. 분별식 번뇌를 일으키는데 오팔이 조금 어그럽다 말이야. 그리고 제일 날카롭고 제일 번뇌를 많이 일으키고 분별을 많이 일으키는 게 제육식이고 그 다음에 제칠, 그걸 육칠은 공룡이라. 그래서 오팔이 통체이기 때문에 팔식의 번뇌는 성불할 때 끊게 되죠. 전오식 번뇌도 완전히 끊으려면 성불할 때 그 팔식 번뇌를 끊을 때 제대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전오식이 제일 앞에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일 앞제비로 선발대로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번뇌를 다 끊어서 성불할 때는 제 팔식의 번뇌까지 다 어느 정도 차단이 될 때 전오식 번뇌도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질이 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명 초발이라고 하면은 대원경지니까 제8식 번뇌를 차단해서 성불할 때가 대원경지 아니요. 대원경지를 원명 초발이라 하고 원명이란 말은 대원경지가 이제 처음에 발동될 때 발현이 될 때 그때 이제 전오식의 무릎을 제대로 형성하게 되면은 성취하게 되면은 그때는 중생교와 중생제도를 마음대로 해서 세 가지 종류로 천백억 화신 같은 그런 몸을 분신해서 중생의 고통의 눈에 고통 바퀴를 다 벗어나게 쉬게 멈추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루장에 천오식 무루장에서 제8식하고 전오식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현장법사가 무릇장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